안녕하세요. 조하나입니다. 나 혼자 산다 해보니까 며칠 전에 봤는데 전현무 씨가 기타는 손 아파서 포기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피아노 치고 뭐 여러 가지 악기 하시는데 기타는 손이 아파서 포기했다. 사실 기타라는 악기를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손이 아파서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막 F코드도 안 잡히고 손이 당연히 아프니까 F코드도 장이 안 잡히겠죠. 그런데 제 학생분들 중에서는 손이 아파서 연주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연주할 때 손이 아픕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. 진짜 그런 얘기 들어본 지가 글쎄요, 한몇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타를 구입을 하고 바로 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이 아픕니다.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공장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. 아니면은 뭐 공방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얘를 이 너트의 홈을 파서 줄 높이를 좀 낮추고 넥 상태를 조절하고 그리고 요 새들의 높이를 조절을 하고 요 정도 세팅을 연주에 맞게 해주시면 손이 안 아픈 상태가 돼요. 그렇게 되면 진짜 뭐라 그럴까? 손가락 아파서 연주를 안 한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나옵니다. 일례로 제 애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쳤어요. 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윤둥이 영상이 있을 겁니다. 윤둥이도 저한테 손 아프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여자애가.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. 손이 아픈 게 아니에요. 여자 학생분들, 그리고 50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한 번도 없습니다. 세팅을 하고 난 후엔. 아쉬운 거는 이 세팅샵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. 세팅을 잘하는 데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대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그냥 세팅 전문 기술가가 아닌 무신들이 세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.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고 세팅을 잘한다고 좀 하는 곳들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. 그런데 검색하셔서 세팅을 받아보세요. 뭐 이런 연주를 할 건데 뭐 세게 치는 거 아닌 연주를 할 건데 줄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나요? 뭐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그렇게 해줍니다.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게 좋죠. 뭐 기타라는 악기가 휴대성도 좋고 소리도 좋고 굉장히 좋은 악기거든요. 뭐딴 악기 욕하는 게 아니지만 진짜 무겁고 큰 악기들 많아요. 이동하지도 못한 악기들. 근데 기타는 그렇지 않잖아요. 쉽게 연주할 수 있고, 그리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할수 있는 그런 악기니까, 이런 악기를 손 아파서 포기한다는 건 사실 웃겨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, 조금만 알아보셔서 세팅을 받으시면 편하게, 재밌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